기본적으로 펩하는 말입니다. 10렙까지 소토리를 해야 되죠. 10렙부터 들개들의 사운터 1에서 한다. 링크 없이 한 것 같은데. 쪼랩 사냥터는 X축보다는 Y축이 좋은 게 좀 힘이 많이 나더라고. 42렙부터는 저 안쪽 갱도, 아 뭐라는 거야, 제일 군형 안쪽으로 들어가서 하는 게 제일 무난한데, Y축이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도 해보는데 무난히 할 거면 그냥 들어가는 게 좋다. 자, 63까지 한 다음에 이제 작품을 가는 게 정배인데 안 갔네요. 이제 작품 가는 게 좋은 것 같아. 68렙을 찍고 메마른 사막을 갑니다. 근데 요새는 관출을 갈 수 있으면 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87레벨을 찍고 하늘동지 2를 갑니다. 스킬 자체가 밀격 판정이라 사냥을 밀면서 사냥하기 좋죠. 단점으로 치면은 이제 너무 밀리기 때문에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긴 해서. 시련의 동굴 1을 가졌습니다. 페파 사냥은 뭐 단순하죠. 중앙에서 때리면서 밀면은 다 원전 것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158일 때 지구방위 본부를 갑니다. 굉장히 못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원전 것이 되더라고요. 여우 마을 길도를 해줍니다. 그럼 한 3업 정도 하더라고요. 보통 마지막 사냥터로 선택한 곳은 여우마을 중턱 3. 여기를 올라오면은 일단 버닝이 좀 돼야 돼요. 경험치 드럽게 잘 먹더라고요. 이렇게 엔드가 나는 모습입니다. 1차 스킬 카디널 디스차지, 2차 스킬은 카디널 블레스트. 저는 이제 카디널 블레스트 디스차지 매크로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3차 스킬 이거죠. 이게 이제 위점 같은 건데 앞으로도 써줘. 이런 거 이용하면 좋고. 다음에 이제 육성템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테드 1%짜리 연금술사 4개고요. 벨트는 공마 올테짝 되어 있는 그린 레더 벨트, 여행자의 윙글래스, 현명한 피노키오, 월묘꼬리, 월묘견장, 핑크빈 모자. 다 공마 올테짝이 되어 있습니다. 포도알 귀걸이, 핑크 빈쇼트, 가족 샌드, 015 노모. 요렇게가 이제 쪼렘 육성템이고요. 무스펠은 이제 15% AD 010, 올테 4%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스파인더는 6시간 3분 정도 걸렸고요. 패스파인더의 장단점, 단점부터 적어볼까? 스탠스 없음, 공속 2단계 부족. 원킬 컷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밀격 형식이라 괜찮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럼 페파의 장점은 무엇인가? 기동성 좋아요. 사냥도 준수함. 지형의 영향이 높지 않다고 할까 차라리. 바로바로 전직 가능. 이것도 큰 것 같아. 그치? 요 정도 적으면 될 것 같은데. 준수한 광역기나 적을 때 요 정도로 가자고. 엠버 200 육성과 함께 현재 유니온 5420. 자, 10렙부터 선택한 사냥터는 깊어지는 숲입니다. 왜 깊어지는 숲을 가냐? 엠버 같은 경우는 들개가 안 가지기 때문에 여기서 랩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아쉽게도 들개처럼 팍팍팍 레벨업하는 느낌은 안 나고 아쉽고요. 당황의 늪으로 와줍니다. 마지막 깊은 수령에서 35렙을 찍어주십니다. 스킬이 뭐 내가 원할 때 계속 안나가요. 자 보세요, 계속 쓰고 있죠. 이렇게 흑백이 돼요 쓰다보면. 그러면 다른 스킬을 하나 써야지 이제 저 스킬이 써줘요. 그래서 엠버가 초반에 짜증난다는 게 이런거죠. 42부터 46까지는 제일 운영이 세줍니다. 51부터 하늘 계단에 와주십니다. 리차지가 확실히 좀 껄끄럽긴 해요. 요렇게 해줬고요. 망치만 던져주십니다. 그럼 원전 컷 사냥이 좀 깔끔하게 되더라고. 그 다음에 헬리시움 도심 중앙을 가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늘동지2에서 90까지 해줬습니다.
90부터 검은 키안타로스 영역으로 갑니다. 왜 가나? 버닝이 10단계여서 달달했기 때문이다. 버닝이 낮으면 굳이 안 갔었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 102랩까지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아 이것도 이제 이걸 마스터 찍어야 이게 무한으로 나가요. 저거부터 마스터 찍어주는 모습이고요. 116레벨을 찍고 나서 바로 파이어독을 가집니다. 135부터는 2층 커닝 카페를 가졌는데요. H01을 갑니다. H01을 간 이유는 원래 그냥 H01에서 하는 편이거든요. 맵이 좁아가지고. 여기 온 이유는 버닝이 5단계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84대 와서 그런지 얼추 비슷하게 먹더라고. 그 다음에 185레벨 찍고 나서 여우마을 길도를 해줍니다. 마지막 사운터 여우나무 중턱에서 사냥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엔드가 났고요. 그래서 총 �걸린 시간은 5시간 21분. 유니온은 5425로 아직 베테랑 유니온 2인 상태입니다. 코인이 없어가지고 한 3일에 1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한 스킬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릭터의 장점이죠. 노쿨 로프 커넥터. 노플 로프 커넥터가 있고요. 아 버블스타 약간 광역기인데 초반에 설명해드렸다시피 무한대로 안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공격 스킬을 섞어서 해줘야 됩니다. 스킬이 리차지가 뭐냐 이제 이거를 쓸 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가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하는 게 이제 어피니티죠. 어피니티 리차지 실패 시 한 번 더 시도, 리차지 성공 시 50% 확률로 데미지 30% 증가.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걸 다 마스터 찍게 되면은 이제 100% 확률로 스킬이 나가는 거죠. 엔젤릭 버스터 장단점. 단점부터 알아볼까요? 스탠스 문제가 있어. 공격 속도 2단계 부족. 리차지. 장점을 무엇을 뽑을 것인가. 아무래도 기동성이 무지막지하죠. 빠르다. 기동과 어울려지는 사냥 스킬이라고 하죠. 사냥하면서 느꼈던 게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 그죠? 결국에 아델의 자리를 엠버가 가져가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거든요. 그렇군. 경험치 도핑은 유니온 3.25%, 혈맹의 반지 10%, 에픽 실용팩 50%, 문파 물약 10%, 심 50%, 추가 경험치 50%, 경축비 10%, 메르세데스 15%, 장팬 10에서 30%, 레이어포스 10%와 함께 266.75%고요. 현재 19일차 유니온 5220을 달성했습니다. 박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 고맙습니다.